야, 이제 부담스러워! 사람 죽잖아! 아유, 정말. 갚아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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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아저씨, 다 갔어요. 일어나요. 다 갔다니까요. 이게 겁맞네. 일어나요. 아저씨. 정신 차려, 아저씨. 얼른. 죽었나 봐. 숨은 쉬는데. 아저씨. 인공호흡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요. 그럼 또 물 뿌려요? 아저씨! 인공호흡 들어가요. 세상에, 무슨 냉장고가 이래? 텅텅 비었네. 얼음 없어요? 그런 거 안 키워요. 거긴 왜 열어봐요? 얻어 터진 데는 얼음 찜질이 좋대요. 냉장고 코드는 뭐하러 꽂아놔? 전기세만 아깝게. 어떻게 된 놈의 집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열어보지 좀 말아요. 이놈의 테레비도 깨졌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도 올 때마다 이놈의 살림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싹 갈아치워요. 심란하네. 치우려면 한참 치워야겠네. 야, 어? 훈자야, 우리 저거 먹고 가자. 에? 빨리 가게 문 열어야 돼. 저거? 어? 알았어. 그래, 춥다. 아, 추워. 어머, 어머 성님,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더니 이런 데서 만나네요. 반가워요 성님. 에이, 설렁탕. 공탕 앞에 명함 내밀지 마라. 설렁탕도 잘 끓이면 맛있대요. 곰탕 너무 먹으면 물리는데. 그치 오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인사하고 지냅시다. 안녕하세요 분자 오빠. 안녕하니까 이러고 돌아댕기지. 주인 없어? 벌레 보러 가시오. 먹고 돈 내고 가면 된대요. 이런 거 원래 안 먹잖아. 성님은 이런 주전부리 안 하고 그냥 끼니 때 밥이나 한 밥통씩 드시잖아요. 어머, 성님. 이거 성님이 다 드신 거예요? 오늘따라 배가 안 불잖요. 그래서 열받아서 먹다 보니까. 뭐하들 왜 이런 데서 마주쳐요? 안 그래도 세숫대가리 없는 날인데. 고스톱 쳤어? 성님. 오빠 고스톱 선수예요. 제가 들고 있는 패까지 다 본다니까요. 언제 개인 교수 받으러 오세요. 오빠 뜨거워. 들어줘. 복수야, 나 돈 벌고 싶어. 그럼 뭐 좀 배워볼래? 이제 배워서 어따 쓰게. 내일 모레 40인데. 지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써먹지. 우리 100살까지 산대. 그럴래나?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 한번 해봐. 너 옛날부터 솜씨 좋았잖아. 싸구려 옷도 네가 입으면 폼나고 명품 같고 바느질도 잘하고 뜨개질도 잘하잖아.
요즘 같은 세상은 기술이 최고야. 늙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한번 배워봐. 나 지금 자기 와이셔츠 다린다. 너보고 와이셔츠까지 다리래? 그걸 뭐하러 네가 해? 이게 아주 널 개 부려먹듯이 부려먹는구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딴 건 다 하기 싫은데 자기 와이셔츠 다리니까 행복해. 우리 둘이 사는 것 같고. 진짜? 그럼 됐고. 나도 네가 다려주는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 난 걔가 내 거 만지는 거 싫어. 행복해? 얼마큼? 하늘만큼 땅만큼. 응. 자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수 씨가 뽀뽀하라 그래서 했어요. 난 자꾸 싫다고 했는데. 왜 이래요? 뽀뽀해 니들 꼴리는 대로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이건 손대지 마! 이 집 와서 딴 건 다 손대도 철이 아빠 엄마는 손대지 말라고! 그래봤자 어차피 밖에 나오면 내가 다 만져요. 겨우 옷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장땡이에요. 일손 좀 덜어줄라 했더니 겨우 옷이나 차지해?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일 다 했으면 가요. 그럼 이쁘게 잘 다려서 입혀 내보내세요. 구질구질한 뒷바라지는 그쪽이 다 하고 난 이쁘고 깨끗하게 차려입혀서 내놓은 사람 밖에서 살짝 데리고 놀게요. 그럼 되죠? 아! 데리고 놀아? 넌 그 사람이 장난감으로 보이니? 그 사람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하나의 아빠야. 주제도 모르고 까불지 마! 내 언녀 주제. 뭐라고요? 내 언녀.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언녀 주제밖에 안 돼. 알아? 그놈의 집 구석에 먹을 거 하나도 없던데. 이게 뭐 하는 짓이래? 마음 좋은 여편네 동네 서방이 열이라더니 지금 이 말이 맞는 거야? 에라 나도 모르겠다. 누구세요? 문 열어요! 또 왜요?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사람 몸 아플 때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파스타 붙였어요? 아니요. 그리고 이거요. 어딜 들어가요? 전복이랑 생태 좀 갖고 왔어요. 어떻게 집 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전복으로 전복죽 써먹고 생태탕 끓여먹어요. 몸 아픈데 먹기라도 잘해야지. 쓸데없이 이런 거 가져오지 말아요, 부담스럽게. 팔다 남은 거 갖고 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다 팔고 생태에 놓으면 딱 한 마리 남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있었어요?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딱 장사꾼 써있죠. 근데 어쩌다 사채까지 써요? 마누라 꼬라지 보니까 짐작은 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애 교육시키다 그렇게 됐어요. 애 교육을 얼마나 세게 시켰길래 사채까지 쓴대? 몇 년 미국에 조기 유학 가 있었거든요. 올랄라, 그럼 아저씨 기러기 아빠예요? 예. 알만하네. 그놈의 조기 유학인지 굴비 유학인지 그거에다가 잘된 사람 못 봤는데 이놈의 집구석이 그렇구만. 그럼 아저씨 혼자서 이 집에서 혼자 밥 끓여 먹고 혼자 죽으라 돈 벌어서 마누라 새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 사채까지 쓰고요? 뭘 그렇게 봐요? 아저씨도 어지간히 더러운 팔자네.
아저씨네 마누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남편 놔두고 바람까지 피냐?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네. 나 같은 바보 여기도 있었네. 아저씨, 저기 경찰서 앞에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1시, 1시! 뭐하다 이제 들어와? 앉았어?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쭈, 술까지? 여태 어디서 누구랑 마셨어? 별걸 다 해요. 알아서 뭐 할 건데?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어디서 누구랑 뭐 했냐 물어본 적 있어? 당신도 보고 한 적 없지? 당신만 전문직 아니야. 나도 전문직이야. 뭐? 말 시키지 마. 광고도 못 봤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억을 받았대잖아. 차라리 죽어서 보험이나 왕창 남겨주든가. 딴 사람들은 잘도 타먹던데 복 터진 년은 따로 있다니까.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갑자기 날 보자는 이유가 뭐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어. 갑자기 왜? 해야 될 것 같아. 글쎄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당신도 원했잖아. 내가 원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상하네. 동의하지? 좋아, 해. 근데 이유는 알고 싶어. 혹시 나 미국 보내주기 싫어서 그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너랑 임표 미국 보내는 거 변함없고 돈도 이번 주 안에 준비돼. 그럼 갑자기 이러는 거 이상하잖아. 내가 해달랄 땐 안 해주더니. 이유가 뭐야? 이유는 더 이상 당신하고 나 부부로 나란히 호적에 남기고 싶지 않아. 만에 하나 내가 죽더라도 정남이 남편으로 죽고 싶지 않아. 그게 이유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는 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세탁도 옆집에서 빌려 입으면 되는데. 어째 내가 세탁 필요한 걸 알았디야. 신통방통 꼬부랑통하네. 고맙습니다. 우리 복수도 맨날 잠바대기 같은 것만 걸치고 댕기지 말고 때깔 좋은 요런 놈 입고 다니면 좋을 거인디. 요런 놈은 어디서 산디야? 우리 복수님은 딱이겠네. 다녀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왔냐? 아니, 넌 어째 그러고 살금살금 당긴다니. 사람 놀라게. 살금살금 안 다녔어요. 출석 요구서 받고 왔다니까요. 글쎄 취소됐다고요. 그 말 못 들었는데. 언제요? 그 아줌마가 어젯밤에 쫓아와서 다짜고짜 취소해달라던데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네? 고소 취하했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합의금을 많이 주신 모양이죠? 예? 합의금을 많이 줬으니까 고소 취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아줌마 웬만해서는 합의 안 하게 생겼던데. 저기 고소한 거 절대 취소 못하죠. 합의금도 없잖아요.
합의금 얼마면 되겠어요? 언젠 죽어도 콩만 먹겠다면서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돈이라도 합의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콩밥 먹기도 싫고 위도 안 좋고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를 받아야 된대? 이건 생선하고 달라서 감매기가 힘드네. 우리 애들 아빠 고급 인력인데 집에서 노느라 일도 못했지 병원에서 찍혔지 몽땅 다쳐서 주세요. 양심껏 양심껏 안 주면 절대 합의 못해줘요. 오늘도 경찰서에서 전화 왔던데. 아, 내가 그냥 생각해서 갖고 온 게 있는데.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돼요. 그 이하로는 어린 짝도 없어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이거는 주세요. 야, 예. 몇 마리? 세 마리. 예. 누군 뭐 첩이 되고 싶어 됐나. 세트 좋아하다 곡소리 난 거지. 네? 자네도 나처럼 애지간히 그 세트 좋아하는 모양이네. 뭐든지 살 때 세트로 잘 사지. 어떻게 하셨어요? 구두 핸드백 세트 아니면 안 해요. 옷도 세트로 위아래 맞춰서 사고요. 후라이팬 냄비 같은 것도? 그럼요. 접시도 다 세트로 사요. 근데 그게 왜요? 세트 좋아하다가 남자도 세트로 골랐잖아. 원수 본품에 철이 엄마, 철이 딸려서 3종 세트. 아, 상품으로 시어머니까지 딸려왔잖아. 어머, 그러네요. 나 걔 이런 말 안 좋아하는데 딱 한 번만 할게. 우리 둘 다 세트 좋아하다 걔 피봤어. 후회되세요? 후회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이젠 포기했어. 그 사연 말로 다 하려면 1년은 연속곡으로 해야 돼. 한강물 그거 내가 다 흘린 눈물이잖아. 그래도 인정도 못 받고 지금도 첩이잖아. 남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철딱선이가 없다고 할 거야. 나라고 왜 오빠랑 정식으로 호적에 떡하니 이름 올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성님이 저렇게 떡 버티고 있으니까 죽어도 안 돼. 자네도 내 걸 나지 말고 애진에게 걷어쳐. 철이 엄마가 끝까지 안 해주면 별 수 있겠어? 그래도 작은 어머니 보면 행복해 보이세요. 아버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지. 행복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럼 죽어? 오빠랑 헤어지려고 이 약 저 약 안 먹어본 약 없어. 근데 안 되더라.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 이게 뭡니까? 아주 돈 자랑을 해요. 100만 원만 달랬지 누가 300만 원씩 달랬어요?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주제에. 딱 본전으로 50만 원만 챙겼어요. 250 맞는지 세봐요. 엄청 깎아줬다. 손해본 게 얼만데. 이거 없어도 사니까 받아두세요. 자꾸 그러면 진짜로 받고 싶다고요. 잠바도 새로 사입고 싶고.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야 이 돈 없어도 되지만 아저씨는 한 푼이라도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받으세요. 좋게 고맙습니다 하고 집어넣지 꼭 고집을 쓰고 그런데. 이러니까 마누라 바람났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아저씨가 하니까 내 입이 편하긴 하네. 올라라. 이 생태가 동태가 됐잖아요. 이 아까운 걸. 사람이고 뭐고 모른 척 내버려두면 바람나는 거 몰라요? 생태 바람나는 거 보실래요? 얼른 가서 무랑 고추랑 마늘 좀 사와요. 얼른요. 나도요. 그거 생각 없어요. 누가 아저씨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생태 불쌍해서 그러지. 빨랑요. 나? 빨랑. 아줌마. 아줌마 문 열어요. 아줌마. 주는 대로 덜렁덜렁 들고 오지 말고 잘 보고 골라와요. 남자들이 장 보면 아무거나 주니까 물 속에 바람 들었나 안 들었나 꼭 잘라봐달라고 하고요. 아저씨네 마누라처럼 바람 잔뜩 든 거 갖고 오지 말고 빨랑 와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있잖아요 아빠 돈 내세요 우리가 빚어요.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알싸고 좋아 웃음이요 잘싸고 좋아 눈물이세 레레레레레레레레레야. 아 놀래라. 왔으면 기척을 하지 은큼하게 서 있대요. 지금 금방 왔어요. 여기 앞치마 어디서 찾았어요? 빚이니까 있던데요 뭐. 바람 안 든 거 잘 샀네. 먹을 사람 없는데 그 뭐하라 해요. 아 시끄러요. 눈앞에 알짱대지 말고 들어가 있어요. 뭐하는 짓이야? 둘이 그런 사이야? 말 조심해! 둘이 그런 사이라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냥 가세요. 말 같지 않은 말이 될 거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너네 아저씨 보고 찾는다? 이제 남의 남자 옷까지 입어요? 좀 얻어 입었다. 어쩔래? 별꼴이 반쪽이야. 저거 드세요. 자꾸 데우면 짜지니까 지금 밥 차려서 드세요. 밥도 아주 맛있게 잘 됐네요. 나중에 전화 통화해요. 밥 차려서 드세요. 어디 여자가 없어서 겨우 저런 수준 떨어지는 거 하고. 존심 상해. 존심 상해? 그래. 당신 수준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다하다 겨우 저런 여자랑 이 짓거리를 해야겠어? 그래. 나 저 여자랑 수준 비슷해서 이 짓거리 한다. 왜? 나한테 복수해? 지금 나 속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해. 말해봐. 뭘? 그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들은 척도 안 터니 갑자기 이혼해준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 저 여자 때문이야? 뭐 하는 거야? 보다시피 밥 차린다. 지금 밥이 문제야? 그래! 나 밥이 문제야! 누가 날 위해서 밥 해주는 거 보고 감동 먹었다. 날 위해서 밥을 해주고 찌개를 끓이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나 감동 먹었다고. 너 언제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해준 적 있니? 겨우 밥 때문에 저런 여자 만나? 그래. 누가 날 위해서 밥만 해줘도 깜빡 넘어가게 생겼다. 왜? 너 같은 게 그런 심정 알기는 하냐? 그만 가봐. 나 밥 먹어야 돼. 미친년. 넌 네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저 사람이 네 아버지니? 네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뒷바라지는 너네 부모한테 해달라 그래. 저 사람 네 아버지 아니고 네 남편이거든. 그저 결혼해서 애 낳고 산 죄로 왼수 같은 거 비유 다 맞추고 살았나 본데 너 알고나 있냐? 사채업자들한테 네 남편 두들겨 맞더라. 네까지 년 뒷바라지 아니라 사채비까지 썼대. 귀신은 뭐 하느라 너 같은 년 안 잡아간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충고 하나 더 나가는데, 아니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한 번만 더 네 남편이랑 나랑 엮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간 아가리 확 찢어 놓을 줄 알아. 내가 씹다 버린 껌 넌 주워 처먹지만 난 절대 네가 씹던 껌 안 주워 먹거든. 네 수준이랑 나랑 같은 줄 아냐? 까불고 있어. 죽었어. 확! 왜? 마누라 단속 좀 잘하시지. 무슨 소리야? 남편이 이혼하지. 그렇게 매달려도 안 해주더니 이유가 있었어. 뭔지 알아? 자기 마누라 때문이야. 어?
둘이 맨날 만나고 붙어 다니고 집에까지 쫓아서 밥도 해주고 몰랐어? 아, 그럴 리가. 우리 애들 엄마 그럴 주제도 못 돼. 아무한테나 꼬리치면 다 되는 줄 아나. 이젠 남의 남자 옷까지 입고 다니더라. 네 남편 옷을? 급하게 볼 일이라니 무슨 일이십니까?